거리가 한 1km 채 안 되지만 그래도 돌 사이로 막 건너고 가야 되니까 좀 힘은 들어요. 근데 힘든 거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멧돼지들이 사실 무서워요. 그러니까 요 야가 좀 지켜줄란지 뭐 쟤보다 겁을 더 낼란지는 모르겠는데 야 하여튼 요놈하고 요 계곡 따라가 계곡 끝나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저희들이 식수로 쓰는 그 원수가 있어 저 땅에서 샘 솟는 샘터가 있거든요.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이죠, 산책.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미야, 가자. 가자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로 가야지. 아이고, 좋다. 지가 더 좋아가지고.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. 물이 그래도 어제 조금 비가 와서 그런가. 물이 조금 늘긴 늘었네요. 물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. 여기 이끼 하고요. 물 흐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. 끝내주세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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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놈아, 너 멧돼지 냄새 잘 맡아야 돼. 그래 냄새 잘 맡아야 돼. 야, 천천히 가, 이놈아. 빨라. 아이고. 야, 이거 딱 들어오면 벌써 막, 요 집에서 저거 지금 한 15m, 20m 돌았는데, 서늘합니다. 공기가 벌써. 지금,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, 사실은. 사실은 여기서 지금 앉아가지고, 시원한 맛깔이 한잔하면 참 좋은데. 세미야, 걸로 가는 거 아니야? 일로 와, 일로. 일로, 일로 계곡 가러 가야 돼. 일로. 우리 세미도 지금 바위가 얼추 막 많으니까 힘들어. 빨리 가자. 앞으로 가, 앞으로. 너 앞으로 가 어딘지 알아? 앞으로 가자. 아이고, 야, 여기를 헤치고 나가려면 힘들겠는데.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 화면상 보다는 더 험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엄청 이끼. 전부 이끼 바위입니다. 엄청 이끼 바위. 멧돼지 냄새나? 멧돼지 냄새 나면 안 돼. 진짜 좋아합니다. 새소리. 새소리가 좋네. 새소리하고 우리 세미. 숨소리하고 진짜 조용합니다. 너무 조용해요. 너무 놀라요. 저기 지금 세미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겁이 많은가. 지금 저희들 집이 450고지고 걸어왔는 걸 보면은 거의 이제 한 500고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버섯 같은 게 보이네요. 이게 무슨 버섯이지? 뭘 알아야지 뭘 하지?
이게 무슨 버섯이지? 버섯. 이게 무슨 버섯이지? 지금 요게 얼음나무 아시죠? 바나나처럼 생긴 거 고거 같아요. 지금 이 밑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네요.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가? 이런 게 바나나처럼 생겼죠. 여기는 뭐 나무가 엄청 쓰러져 있다. 쓰러져 붙네.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당내는 왕래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길인데, 그러고 전부 다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시가.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 생겼는 거 보니까 여기 짐승들 다니는 길입니다. 짐승들. 요게 무슨 발자국일까요? 요게 곰이야, 멧돼지야. 발자국이 막 보입니다. 우리 세미가, 우리 반려견 세미가 냄새가 난다든지 소리가 나면 짖어주겠지. 지금 세미가 냄새를 엄청 맡고 있습니다. 지금 요런 데는 지금 어떤 짐승이 목욕했는 것 같아요. 목욕. 지금 엄청난 소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. 야, 이 굵기가 이거 지금 굵기가 엄청난데요. 이거 몇백 년 됐는 것 같은데. 와, 엄청난 소나무가 작년에 쓰러졌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. 엄청난 굵기. 엄청난 굵기. 굵기가 뭐, 한 사람, 두 사람을 잡아야 될 정도 굵기입니다. 이야, 이렇게 엄청난 나무 나왔습니다. 아이고, 힘들고 왔네. 지금 요, 모형새를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었지만, 여기 아주 샘물입니다, 샘물. 땅에서 해발 500꼬지가 넘는 땅에서 샘솟는 물, 천혜의 무공해. 주위에는 막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부위입니다. 여기는 청정지역. 이렇게 샘물을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또 힘드네요. 그거 갔다 오는 것도 비가 안 왔어요. 지금 계곡물이 많이 말랐습니다. 그나마라도 저희들 여기 앞에 여기는 Lost in your eyes, under your spell. Oh, it's like we've always known it. Even though it's new, I can already tell. Oh,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. Can we take our time?